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짠해지고 있는 짠입니다. 짠! 어이, 이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이미 보낸다는 느낌이 드세요? 막 가고 있어서 너무 아쉽네요. 햇빛이 짠하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그러면 자글자글자글하게 잘 구운, 아, 전 통 바베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인데. 네. 그렇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니까. 네.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네. 청고마비의 계절인데도 결혼이 힘든 민짱입니다. 네.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어떤 사연이 왔는지 짠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합니다. 21살에 독립영화를 시작으로 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 등의 성과로 상업영화 각색 작업, 방송, 홍보 영상 일을 해오고 있는 올해 마흔이 돼버린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나름의 재능을 인정받아 작업해오며 일에 대한 자신감 역시 꽤 있고 15년 넘게 작가 일과 영상 연출을 해오며 단 한 번도 마감을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성실히 지금껏 이 일을 해왔지만 정말로 원하는 상업 작가로서는 도통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방구석에서 재능만 믿고 글만 쓰고 살기는 생계가 녹록지 않아 직장생활, 계약직, 방송작가 일부터 프리랜서 일까지 틈틈이 해오며 이미 성공을 한 후배들을 볼 때 제게도 곧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지만 올해 마흔, 거기에 최근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영화일이 한번 미팅 이후 엎어진 후로는 그저 한숨뿐입니다. 15년 가까운 작가 생활에 영화사든 드라마 제작사든 작업을 해오면 언제나 중간에 엎어지는 것이 일수입니다. 운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프리랜서 홍보 영상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모자른 인간인가? 자책감이 들고 내게 문제가 있기에 혹은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가 내게 맞지 않기 때문인가? 라는 물음이 절 괴롭힙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프리랜서 홍보 영상 일도 불안정해서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진로는 나이와 경제적 안정도 없는 상태에서 결코 많진 않겠지만 잘못 온 길이라면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제 문제인가요? 만약 제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꾸는 것이 옳을까요? 저의 삶의 가치는 직업적 성취, 경제적 안정, 부유함, 인정, 신뢰입니다. 두서없는 상담 질문에 먼저 사과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서없는 상담 질문에 사과한대요. 전 이런 뭐 인사 말씀을 한 거겠지만 이분의 삶 자체가 참 두서없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네, 그렇게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자기가 지금 믿고 나름 개척하면서 어떤 정상적인 학교를 가고 것도 아니고 21살에 독립영화 시장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 일을 마치 지금 자기가 개척하듯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감도 있으셨는데 그렇죠. 뭔가 성과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나니까 되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이분이 말하는 네. 성과는 어떤 거죠? 상업적 성공이죠. 그렇죠. 네. 상업적 성공을 한 거를 당신은 못했어요. 네네. 그런데 당신의 후배는 했어요. 그렇죠. 대체 이유는 뭐예요? 아, 그게 이분도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는 그렇죠. 못할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진로가 안 맞는 건가라는 고민도 하시는 것 같고. 아, 그거는 본인 성공했으면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안 됐으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어떤 성향이라고 그래요? 성공했으면 운대가 좋았고, 이 잘못했으면 상황이 나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리얼리스트인가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이분은 자기가 지금 이 가지는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상황 탓? 아니, 리얼리스트의 눈으로 본다라고 네. 지금 내가 답까지 알려줬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상황 탓 이러면. 그러니까 이분 지금 프로파일 보내주신 건 리얼이 전혀 없으셔서. 네. 리얼이 전혀 없고 뭐가 만빵으로 떴어요? 아이디어요. 아이디어라고 컬쳐. 네, 이럴 때 아이디어리 만빵으로 아, 뜨고 아이디어 컬처가 뜨는 거는 이분이 상당히 감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특색이나 오따쿠적인 성향을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을 때 네. 이분이 성공한다라는 걸 프로파일이 딱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1살부터 독립영화를 시작해서 마흔이 돼버린
이 시나리오 작가는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아주 독특한 시나리오를 쓰는 스타일로 할까요?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너무나 드라마에서 널 반복적으로 넣어놓는 뭐 불륜이든 아니면 출생의 비밀이든 아니면 대박의 신화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든 그거를 열심히 모방하면서 대충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드는데 치중을 하고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방송 작가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걸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돼버렸네요. 거기에 맞추는 걸로. 이제 아시겠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의 캐릭터가 없는 상태의 아이디얼리스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성향을 다 버리거나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리면서 왜 저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안 할까요? 물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21세 독립영화할 때부터 정말 뚜렷하게 이 드러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괜찮다? 네. 너 독특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특별하게 이 번듯한 배경이나 뭐 대학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도 상업영화 각색 작업 방송 홍보 영상 이럴 온갖 그 질 걸 다 거쳤어요. 네. 그런데 무려 20년이나 그걸 해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20년을 하면서 20년의 경험이 축적된 게 아니라 1년짜리 경험을 20번 반복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걸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이 나름의 재능을 인정받아 작업해오며 일에 대한 자신감 역시 꽤 있고 15년 넘게 작가 일과 영상 연출을 해오며 단 한 번도 마감을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성실히 지금껏 일을 해왔지만 이랬잖아요. 네. 리얼리스트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혹시 매뉴얼은 아닌 건가요? 이분 매뉴얼 별로 높지 않아요. 네. 예, 물론 성실히 해야 되는데 이걸 매뉴얼로 생각하지만은 이분의 성실함이 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꾸준히 해왔다라는 걸 성실함으로 본인 스스로 포장하죠. 그래서 정말 원하는 상업작가로서는 도통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분명히 저 사람 특색이 있는데 이분은 참 재미있게도 본인의 특색이 왜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상업 작가로서 도통 일이 안 풀리는데 그리고 일이 안 풀리는 이유는 될만하다가 틀어지고 될만하다가 틀어지는데 그건 왜 그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사람들한테 큰 임팩트를 지금 못 주고 처음에 약간 겨우뚱? 신기하다라는 느낌 조금 드는데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이거는 현실감이 떨어져 라든지 너무 재미가 없어 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 항상 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색깔이 드러난 걸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오히려 시중에 있는 것 같은 걸로 맞춰갈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하는 방식. 그게 역설적인 게 이쪽에서 요구하고 저쪽에서 요구하고 하는 걸 맞추다 보면 이것저것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돌아버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버려요. 네. 그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거를 이분이 정확히 알기만 하면 실제로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대부분의 상업 영화나 상업 드라마 만드는 것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가진 이 독특한 성향은 그 독특한 성향이 뚜렷이 부각이 되면서 매니아 그룹을 양성을 한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하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이 상당히 독특한 거를 잘 각색해가지고 상업적으로 간다. 이건 중간에 일이 틀어져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고민하는 게 자기 나이와 이런 상황을 좀 걱정하면서 진로를 바꿔야 되는 것까지를 고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의 색깔을 독특하게 더 집중하는 게 가는 게 맞나요? 20년 동안 뭐 15년 이상 동안 해왔던 일을 진로를 바꾸면 뭐 어떤 진로를 바꿀까요? 참인슬에서 뭐 참인슬에서 뭐지? 처음처럼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이 그런 무슨 농담을 이렇게 네. 생각이 드시죠? 네.
예, 그럴 때 이분이 자기가 하던 게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진로를 바꿔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는 지금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차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 일까지 틈틈이 오면 이미 승무원 후보들을 볼 때 제게도 그 기회가 있지 하는 생각으로 버텨왔대요. 그러면 안 되지. 아이디얼리스트는 이 성공한 후배를 보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는 건 아주 전형적인 리얼의 마음이거든요. 아... 왜? 우리가 성공한 사람 스토리를 접하고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리얼리스트의 마음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고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남이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아이디어는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공한 후배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을 두지 마. 왜? 관심 두면 내가 너무 더 찌질하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삶에 있어 조금이라도 성공한 게 뭐였는가,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게 틀어지거나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차라리 던져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해가지고 결과물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해나가는 과정에서 틀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도는 여러 번 했으나 결과물까지 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그러면 이렇게 영화사에서 정식 상업작가,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일보다 차라리 본인이 들고 핸드캠 하나 갖고 진짜 뭐래도 완성을 시키는 경험을 자기 색깔을 확실히 내는 거를 여러 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짠씨! 어, 너무 멋있어요. 아, 또 당황스럽네. 이렇게 어떻게 그런 놀라운, 놀라운 무대포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었어요. 왠지 칭찬하시는 게 겁이 납니다. 또 한 방 확 떨어뜨리실까. 아니. 훌륭해요. 아, 맞네. 사실은,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뭐,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 상업영화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독립영화로 시작을 했으면 독립영화에 대해 자신감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럼 독립영화는 소자본이거나 심지어 진짜 혼자 가지고도 하고, 그렇죠. 혼자 편집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독립영화로 해가지고 성공한 거,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 독립영화로 시작해서요? 네. 니마 금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렁새, 우렁 뭐 소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앙 소리. 원앙 소리 그런 거. 그게 상업 영화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상업 영화로 꽤 성공했죠. 했어요. 100만 네. 이상이 됐어요. 네. 네. 돈은 거의 안 들었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유병재 씨 같은 분도 본인이 썼죠. 자기가 네. 만든 창작물. 잘 됐어요. 예. 그거를 이분이. 진짜 자신의 성공 포인트라는 거를 캐치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황심서도 마찬가지나요. 내가 뭐 지금 이 상담 프로를 하는데 하면서 나 진짜 열 엄청 받거든요. 뭐 일반 공중파나 뭐 일반 그 말도 안 되는 종편에서 뭐 허접지 않은 이야기하고 하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그렇군요. 아니면 시사평론한다고 뻔한 신문에 놓은 거 거의 보고 읽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프로들이 부지기수 만들어지는데 난 그걸 안 해. 안 불렀어. 네. 근데 부른다도 가면 한두 번 지나면 잘려. 왜? 저기서 원하는 거랑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역시 그럼 포기하냐? 안 해! 그러면 내가 뭐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지 뭐. 그래서 팟캐스트 유튜브 만들고 상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상담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남다름을 확인받는 일이지. 성공한 짠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쩐해지는 걔는 쩐이 쌓일 텐데 나는 왜 짠한 마음만 쌓일까?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분의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진짜 본인이 정확히 알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모자란 인간인가요? 이런 식의 자책감, 스스로 비하하면서
이분은 사실은 본인이 작업을 하면 언제나 중간에 엎어지는 게 일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뭐야? 나는 운빨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간 운만 있어요? 말려 눈이 왜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러는 거. 네. 지금 뭐 고스톱 치는 거야? 안 붙네. 이러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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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분이 그 관점만 바꾸시면 진짜 이 20년 가까운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아시겠죠? 놀랍지 않아요? 네. 놀랍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본인이 대박을 차는 상업 영화의 성공이 아니라 쪽박을 안 차는 소소한 재미를 보는 독립 영화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독립 영화 몇 개를 성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상업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게 항상 미래는 불안정하고 또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때 그거는 뭐 리얼이든 아이들이든 로맨이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항상 고민하죠.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안 되면. 네. 그럴 때 아이들인 경우에는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이 로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자기를 자괴감에 빠뜨리지 않고 자기에 있어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성공의 역사는 만들고 전진을 해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성공의 역사를 엄청난 대박을 기대하는 거 그거는 도둑놈 심리고 자기 스스로 뿌듯하고 흡족하고 기존 소위 말해서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제 문제인가요? 라는데 이분 문제 맞아요. 네네네. 근데 당신 문제라고 해서 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당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훨씬 더 정확히 알 텐데 만일 제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꾸는 게 맞을까요? 이거 무슨 똥고없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요 박사님. 네. 일상에서 오래된 습관이나 업무를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시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사과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혹시 좀 이렇게 좀 훈련할 수 있거나 이걸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상당히 리얼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럴 때는 지금 이분 프로파일을 딱 보시면 네네.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인데 셀프하고 KB 가장 높아요. 아... 그리고 본인의 칼처도 있는데 또 에이전트하고도 개입이 있어요. 네네. 결국에는 본인이 몰입하고 잘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성찰을 못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보통 하죠. 그동안 해오시면서 본인이 아 이거 참 내가 잘했다라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웬만큼 반응이 좋았던 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있겠죠? 네네. 그럴 때 그게 왜 다른 사람들한테 좀 괜찮다는 반응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뭐 나름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럼 본인이 일을 할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거나 사람들하고 공유하거나 강화시키려고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에센스라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캐릭터를 훨씬 대중들에게 더 멋있게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정확하게 튜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심지어는 어쩌면 그게 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중구난방으로 2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네, 15년 동안 해왔던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은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샘플이 될 만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와, 이 사연 주신 분은 진짜 속이 시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요? 네. 사이다 마실 때? 저도 듣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읽었을 때는 사연이 되게 짧고 뭐가 더 있지 않나라 생각했는데 네. 박사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만 하시고 그걸 고민만 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방향이 보이실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방송을 끝내야 되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참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리얼리스트와 릴레이션이 일치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방향을 골라서 열심히 살아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긴 하지만 웬만하시면 조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면 그냥 자기에게 맞는 길이 뭔고 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에센스는 짠 씨께서 잘 언급을 했어요. 보통의 상업녀 그런 블록버스터 해가지고 네. 몇십억 몇백억을 막 투여하고 숨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참여하는 그런 영화가 상업영화야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나는 투자를 받아야 돼, 이 투자에다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참 이 본인이 투견장에서 진짜 개먹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그 길을 가시지 마시고 본인이 진짜 독립영화에서 시작하면 독립영화가 상업영화로 아름답게 꼽힐 수 있는 경우가 뭐고 거기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얻어보는 그 방법이 이분의 성공의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짠입니다. 네, 민짠입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의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